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우길기를 붙인 차량을 욕했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것.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누리꾼들은 욕을 했다는 작성자보단 우길기 차주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한 휴게소 근처 고속도로에서 우길기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넣고 주행하던 도중에 저를 추월하길래 딱 봤는데 우길기가 붙어있더라고요. 동승자가 촬영한 당시 상황.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데요. 맞네요. 너 잘못 본 줄 알았어. 뒷유리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여러 개의 우길기가 붙어있었다고요. 보자마자 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마음에 창문을 내리고 좀 손가락 욕을 좀 그러고 가는데 차량이 보복 운전을 하길래 아, 좀 위험했어요. 안전장치 경고도 울리고 제 잘못은 맞지만 한국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는 우길기 차량에 대한 목격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작진이 찾아본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모두 흰색 외제차로 동일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전범기를 두 개를 딱 붙였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약간 우길기를 붙여놓은 차량이 한국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좀 놀라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좀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일에 사람들의 추측도 다양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일본에서 유럽 보내가 있나 본데 아마도 일본에 환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목격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장소 인천. 한 셀프 세차장에서 목격된 우길기 차량. 우길기 차량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인천으로 향한 제작진. 이거 스티커가 좀 붙어있는 차는 보신 적 없으세요? 스티커 붙어있는 거래? 제가 보니까 지나가라 한 번? 어,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세차하러 간 것 같은데 지나가라고요. 실제로 봤다는 목격담에 따라 근처에 있는 세차장들을 돌아봤는데요. 어, 여긴 것 같은데? 마침내 도착한 한 세차장. 사진 속에서 보던 세차장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사장님 말에 의하면 화제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지는 않을까 주변을 돌아보던 중. 혹시 인천에서 우길기 달고 다니는 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에 있어요. 아파트 내려대 아파트 주민인 것 같아요. 주차장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 한시 보니까 밖에 세워놓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목격자로부터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거 아니야? 있어요. 드디어 발견된 우길기 차량. 오, 이 차 맞는 것 같은데? 저 많아진 것 같은데? 많이. 그런데 이제껏 알았던 사진 속 모습과 달리 우길기가 무려 13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길기 사이로 누군가 던진 듯한 달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게 편하지. 일단 뭐 안 좋고 이거 우길기력이 안 좋잖아. 동네에서도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차 하나 때문에. 전봉지 저렇게 붙이고 돌아다닌다는 게 저게 말이 되냐고 지금. 눈페이지 눈으로 보는 게 조금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우길기 제국의 상징인데. 그때 차량을 살펴보던 중 제작진 눈에 띈 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도대체 왜 우길기를 붙이고 다니는 건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 면허증이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데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계시나요? 기다려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때. 계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제작진. 차주는 극심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상태였는데요. 돌아가려는 순간 선생님!
경보음 때문인지 잠시 열린 현관문. 선생님! 다가가 보는데. 선생님, 저희 이유만 여쭤볼게요. 이유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단호하게 닫힌 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길기 말고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량을 주차해둔 위치가 아파트 입구라는 것. 저기다 대놓으면 주민분들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엄청 불편하죠. 들어갔던 차가 빠꾸라서 나오려면 저기 차가 서 있으면 운전석 쓰는 사람들은 갖다 닫기 똑똑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에 주차해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 차가 저 밑에 지금 돌 같은 거 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세워놨던 걸 못 세우게 했더니 입구에다 지금 갖다 대놓은 거거든요. 우길기를 붙여둔 상태로 아파트 입구까지 막아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관할청에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개인이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현행법 하에서는 우길기를 도로에 운행하는 차에 붙이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한 판례는 없습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르면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그 조형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길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례로 차에 있는 우길기를 뗄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그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길기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개양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길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영향을 겨우 남아있고 대한민국이 땅에서 과거에 그 아픈 상처를 줬던 그런 상징을 금지를 할 영구는 승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